이놈들 오늘은 GTA5에는 모든 쓰레기차를 소개시켜드릴게요. 아니 쓰레기차가 아니라 녹슨 것들. 자 보시면은 녹슨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. 먼저 이거 스포츠카인 캐럼퓨터.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. 녹슨 상징을 새길 수 있어요. 다음에는 바이크 웨스턴 랩바이크. 얘는 그냥 처음부터 고무를 팔아요. 뭐 상징 필요 없습니다. 다음에는 이거 지형지물 아닙니다. 보시면은 인펀트의 루이너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매가 불가능하고요. 치트를 통해서만 부를 수 있는 특이한 차입니다. 이거 실제로 작동돼요. 움직이죠 이렇게. 자 내부를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. 스포츠카인 우베르마트 센티넬 클래식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도 괜찮고 상징도 좋은 게 많아요. 이번에는 이상한 시민차 브라바더 요가 클래식입니다. 이것도 뭐 구매가 가능하고요. 다음에는 방탄 박스빌. 이거는 진짜 쓰레기차예요. 안 사는 게 좋아요. 워스톡에서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. 다음에는 램프 버기. 녹슬긴 했지만 쓸만해요. 오 D클라스 토네이도 렛로드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 클래식. 그리고 나름 재밌어요. 다음엔 이거 오 마이 갓. 디클라스 토네이도 마리아치 버전이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살 순 없고요. 이거는 시민차로 훔쳐야 돼요. 오우 높아 이거. MTL 웨이스트랜더. 이것도 성능 괜찮아요. 다음은 트랙터. 오마이갓. 여러분들 GTA5 스토리모드를 하시다보면 이 차를 가끔씩 볼 수 있을 거예요. 별로 좋진 않아요. 인폰테 비터 듀쿠스. 머슬카죠. 내부도 완전 사가 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코니엄 전이. 이거 정말 쓸데가 많은 차예요. 이거는 와 이 차 뭐죠?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요. 브라바도 렛 로더. 보시면 차가 이미 박살나 있어요. 뒤쪽에 뭐 이상한 거 달려 있고 내부도 이미 상태가 심각합니다. 와 클래식카. 오 바피드 허슬러죠. 오 느낌인데 이거. 디클라스 요세미티 머슬카예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출발하시면 서스가 올라가요. 멈추면 서스가 내려가고. 보시면 천천히 내려가죠. 이거는 그래픽이 뭔가 좀 산안드레스 감성인데. 알바니 헤르메스. 얘가 원래 이렇게 녹슨 차는 아니에요. 상징에 이런 게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본 차 중에 제일 녹슬었어요. 얘는 벌카 파갈로아 스포츠 클래식입니다. 알바니 엠페러. 이번에는 아레나 차들을 볼게요. 디클라스 아포칼립스 임펠러. 오 마이 갓 이거 진짜 심각하구만. MTL 아포칼립스 캐러베러스. 위니 아포칼립스 EC. 여기 있는 탱크 같은 경우는 아포칼립스 스카라브. 바이크가 하나 더 있군요. 웨스턴 아포칼립스 데스바이크. 그 다음에 이거 딱 봐도 머슬카죠. 바피드 아포칼립스 도미네이터. 그 다음에는 오마이갓 파상풍 에디션. 바피드 아포칼립스 인퍼레이터. 다음에 마지막 아레나 차량. 이거는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닌데요. 이게 뭐지? 바피드 아포칼립스 슬램밴. 제가 지금 이 차 처음 보거든요. 심지어 머슬카야 이게.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. 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걸어다녀요. 와 이건 따로 리뷰를 해야겠네. 여기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구매가 가능해요. 다음에는 폐차들의 내구들어 볼게요. 호미런치를 발사 한발. 자 보시면 한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